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게 중요한 얘기 들어보세요.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런 암 영지라는 것도 공적 영지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 단지 불에면 시직 견성이다. 이 말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말은 깨닫기 전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구나. 아, 이게 이제 확연해 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법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드러낼 수 없어요. 말로 얘기해버리면 구질구질해져요. 아, 구질구질해져요, 진짜. 그래서 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 참, 구질구질해져요, 진짜. 이게 되게, 참, 말하지 않을 순 없지만, 말로 해버리면, 이게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사치로 할수 있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제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죠. 비유는 그걸 100%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에서 그 비유가 일부 이제,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확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눈이 눈을 보는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즉, 이제 내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싶어요. 소소영영하게 아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공적 영지심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마치 눈이 눈을 보고 싶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눈이 눈을 볼수 있느냐? 눈은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못 보죠. 눈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 말고요. 눈은 자기 눈을 못 봐요. 못 보는 게 맞아요. 눈이 눈을 볼수 없어요. 눈이 눈을 알수 없어요. 단지 불에면 시직 견성이라는 건 눈이 눈을 알수 없고 눈이 눈을 볼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그게 깨달은 거다 이 소리예요. 눈은 이게 불교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건 눈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성품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해하도록 방편으로 한 설명이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눈을 이것을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견성했다. 자기 마음을 확인했다 하는 것은, 그래서, 개합했다, 뭐,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엄밀히 말하면 개합했다? 개합했다는 하나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하나가, 그냥 하나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봤다, 이러면 사실 견성, 보았다, 이러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둘로 나뉘는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물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견성이 아니다. 견성은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는, 둘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깨닫는 거일 뿐이지. 어떻게 깨닫느냐? 눈이 다른 걸다볼수 있잖아요, 그죠? FMG도 보고, 마이크도 보고, 컵도 보고, 시계도 보고,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근데 눈이 눈은 못 봐요. 그럼 눈이 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눈이 눈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눈은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봐도 괜찮아요. 이걸 봐도 괜찮고, 이걸 봐도 괜찮고, 뭘 보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보느냐 아무 상관없죠? 그냥 무엇을 보든 그걸 통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보고 있다 보니까, 아, 보는 놈, 보는 것,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구나. 그거 확인되잖아요. 그죠? 보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눈이 확인되잖아요. 여기서 눈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FNG에서 눈이 확인되고, 무엇을 보든 상관없어. 마이크에서도 눈이 확인되고, 모든 사물, 두두 만물, 모든 것에서 눈이 확인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서, 뭐를 하면 깨닫는다. 뭐,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들면 깨닫는다. 뭐, 물을 화두로 들면 깨닫는다. 마삼근을 들여야 깨닫는다. 이런 정형화된 게 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서 깨닫기도 하고, 돌이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남들 싸우는 소리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내가 내 그림자를 보다 깨닫기도 하고, 경전을 보다 깨닫기도 하고, 무엇을 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깨닫는 데는, 여기 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무엇을 보느냐는 대상 경계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왜? 대상 경계 무엇을 보든 거기서 부처가 확인되니까, 봄이 확인되잖아요. 눈이 확인되잖아요. 보는 걸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본다라는 이 작용을 통해서, 여기 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눈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익숙하게 분별하는 방식이 익숙하고, 둘로 나누어서 이것이 저것을 보고 이것이 저것을 확인하는 그 방법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깨달음도 그렇게 오는 줄 안단 말이죠. 깨달음을 그렇게 얻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기동안 하던 방식대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내가 돈을 잡고 뭐 물을 잡고 이 컵을 보고 이러는 방식대로 둘로 나눠가지고 내가 저것을 탁 확실하게 뭔가를 봐야지만 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마음 공부를 접근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눈을 확인하는 것처럼 자기 성품은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를 이 하나의 작용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죠? 듣는 것을 통해서 이 귀가 듣는 걸까요? 이 몸이, 육체가 듣는 걸까요? 이 육체가 듣는 거면 내가 기절이 있을 때나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방편이라는 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쉽게 설명하면 할수록 그게 좀 오해의 소지를 자꾸 사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윗바사나에서 알아차림, 알아차림 이러잖아요. 알아차림. 초기 불교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이러거든요. 그냥 알아차려라 이래요. 이것을 선에서는 공적 영지, 영지가 뭐냐면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 소리예요. 이걸 저 인도의 그 성자들은 순수의식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순수의식 혹은 뭐 의식의 장, 알아차림의 장, 알아차려지는 그 바탕, 뭔가 알아차리려면, 뭔가를 알려면 그 바탕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듣는 놈이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보는 놈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애써야지 보느냐, 애써서 봐야지만 보이느냐, 그냥 보이죠. 저절로 무위법이죠. 무위법. 애쓰지 않고 저절로 보고 있어요. 저절로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 소리를 듣고 아 죽빛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바로 생각이 이 소리를 생각으로 걸러서 들은 거죠. 그죠? 이 소리가 듣자마자 생각으로 걸러서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으로 걸러서 죽빛소리야 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하기 이전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게 먼저잖아요. 먼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먼저 드러나잖아요. 이게 먼저 이 자리가 확인되죠. 첫 번째 자리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냥 들려요. 그냥 애쓰지 않아도. 무위법이에요. 전혀 애쓸 필요 없습니다. 막 눈에 힘을 주고 막 귀를 쫑긋하면서 내가 저걸 잘 들어야지, 저게 뭔지를 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면 그거는 그냥 아는 걸로 듣는 거예요. 아르마리로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걸 이식 이렇게 하죠. 귀로 소리를 듣고 아르마리로 딱 아는 마음. 그걸 눈으로 아는 마음은 안식이라 그래요. 눈을 보고 컵이구나 하고 아는 마음. 귀로 소리를 듣고 아 죽빛 소리구나 하고 아는 마음. 그걸 이식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이 일어나는 바탕, 배경, 그 식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첫 번째 자리, 그 식은 벌써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의식 이러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지는 의식, 분별심을 식이라 그래요. 그건 두 번째 자리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첫 번째 자리 혹은 순수의식,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 짜리다. 이래가지고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인도에서는 쓰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소리를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굳이 생각이 듣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잖아요, 그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들려요. 이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듣는 게 아니죠? 내가 듣는 걸까요, 이게? 그냥 들리는 거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무의자연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쪽에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무의법으로서 그냥 저절로 들려줘요.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죠, 이 소리를.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죠.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여기 나를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영지예요. 공적 영지. 공적 텅 비어서 뭘 할 것이 없어요. 이상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과 연이 화합해서 잠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망상으로 요만큼이 나야, 요만큼이 나야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몸을 기점으로 이 안에 있는 요게 나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건 너, 남,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의 분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분별, 나와 세계라는 분별. 이렇게 나와 세계라는 분별이 생겨서 둘로 나눠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분별 망상으로 순식간에 막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최초의 분별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이 온 세상 수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질투나고 막 온갖 일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것들에 막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바탕에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인연따라, 그러니까 영화를 막 몰입해서 보다 보면 영화 속에서 막 온갖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 일, 저 일, 이 사건, 저 사건 막 일어나서 내가 거기 혹 빠져 있으면 주인공과 내 마음이 막 딱 동화가 되어서 주인공이 막 성공했으면, 잘했으면 막 응원하고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문득 가만히 보면 내가 그냥 이게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딱 자각하면, 보는 자에서 입장을 딱 자각하면 그냥 재밌게 영화는 보되 거기 막 끌려가지는 않잖아요. 그 감정에 그냥 볼 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영화랑 똑같아요. 뭐만 없으면, 이게 나라는 망상만 없으면, 이게 나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 왜? 이게 진짜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진짜라는 망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착각, 존재라는 망상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스스로. 근데 그게 그냥 영화처럼, 그냥 영화처럼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좋고 나쁠 게 없어요. 죽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면, 이게 내가 아니라면,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은 뭐냐면 내가 심각해지지 않죠, 삶에. 이게 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볼 뿐이지, 영화를 보듯이 그냥 볼 뿐이지, 관찰자로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거기 하나하나 개입돼서 거기 깊이 개입돼서 상처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모든 일들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한마디 두마디 말하고 갈 뿐이고, 어떤 사람은 거칠게 말하고 갈 뿐이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말하고 갈 뿐이고, 배고픔 밥 먹을 뿐이고, 그러니까 인연따라 그냥 응할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 뿐이에요. 나다라는 아상, 애고가 없으면, 즉 텅 비어서 텅 빈 가운데 그냥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에 끊임없는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허망한 것들이 인연따라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냥 하나의 연극처럼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 바탕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항 가운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들어요. 듣는 놈이 있어요. 듣는 것이 있어요. 듣는 알아차림이 있어요. 뭔가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고 사라지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막 내 인생에 오고 가는데, 이 눈앞에 인생에 오고, 내 인생이 아니죠. 눈앞에서 경험되는데, 목전에서 경험되는데, 그냥 그렇게 경험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따라가 놓으니까,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좋은 경우는 행복하고 나쁜 경우는 괴로워. 좋은 사람은 행복한데 나쁜 사람과 있으면 괴로워. 이 놀이만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은. 그런데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여기 이제 좋고 나쁜 게 없어져요. 나라는 게 사라지면 그냥 볼 뿐이죠. 그냥 사람을 이걸 보고도 눈을 확인하고 이걸 보고도 눈을 확인하듯이 내 인생에 나쁜 놈이 나타나도 그냥 나쁜 놈을 볼 뿐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을 나타나도 그냥 착한 사람을 보고 볼 뿐이에요. 이렇게 분별하기 이전에 저절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 중도는 그러면 본래 성품은 이렇게 텅 비어서 공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없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알아차리는 이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있지 않느냐? 아, 그러면 그게 있는 거네요. 그건 있는 거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도가 바로 그것이죠. 어디에 내가 딱 발을 디딜 수 없다. 왜? 아, 그럼 있는 거구나. 아, 그럼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바로 생각으로 가버려요. 망상으로. 생각은 있거나 없거나 모를 뿐이 되지 않잖아요. 뭔가 확실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되고 생각은. 그래서 뭔가 생각은 뭔가 규정하기를 바래요. 있거나 없거나로. 근데 이것은 생각으로 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막 길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알 수 없어요. 찾으면 찾아지지 않아요. 왜? 찾는 마음이 뭐예요? 찾는 마음이 분별심이잖아요. 찾는 마음을 일으킨과 동시에 내가 이것을 찾아야지 하고 찾아지는 대상이 있고 찾는 내가 둘로 나눠지는 마음이잖아요. 벌써 찾는 게. 그러니까 찾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찾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알아차려지는 이 자리가 보여요? 이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가 듣고 있어요? 크기가 얼마나요? 어떤 색깔이에요? 위치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걔가? 이걸 듣는 놈이? 이 듣는 이 자리가? 보는 이 놈이? 숨쉬는 그 놈이? 모든 걸 지금 가능하게 하잖아요? 이 대기 대용이라고 해서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온 우주밖에 삼라만상 전체가 이 하나를, 이 하나의 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돌아갈까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언가가 있으려면 있기 위한 어떤 바탕?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의 마음에서 삼라만상이 생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나라는 존재가 생겨 내가 나라고 이름 붙인 이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통증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느낌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이 생멸법이라고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무기한히 알아차릴 뿐이에요. 이 알아차리는 그놈이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이 몸이 내 본 진짜가 아니고 이 몸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얘랑 똑같아요. 얘가 왔다 가듯이 이 소리가 왔다 가듯이 우리 몸은 왔다가 가는 그냥 하나의 대상이에요. 이 알아차리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 내가 저걸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것도 이 영지 공적 영지하는 이 마음이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알아차리는 대상과 알아차리는 것이 둘이냐? 둘이 아니에요.
이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이라 그러잖아요. 둘로 쪼개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지 해버리면 벌써 뭐지 하고 찾아버리면 바로 둘로 쪼개져요. 무엇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무엇을 찾아가는 마음이 들어요. 저거라고 해버리면 벌써 저쪽에 있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뿐이다. 이뿐이라는 말은 이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 전체를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를 그냥 들어서 가리켜 보이는 것이지 나와 떨어지지 않는 둘로 나뉘지 않는 이뿐 할 때 이뿐이 그냥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것하고 얘기하는 이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둘로 쪼개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전혀 이 불이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소생명하게 알아차리는 이 자리를 이건 그냥 작용이 일어나면 바로 작용 속에서 드러날 뿐이죠. 그죠? 이 소리를 통해서 이게 확인될 뿐이죠. 이 자리가 확인은 돼요. 확인은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냄새 맡아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이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특히 이건 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해버리면 아무리 완벽하게 정교하게 공적영지심은 이런 거야 라고 정리를 해버려도 그건 아닙니다. 틀려요. 생각으로 움직이면 바로 두 번째 자리 떨어져 버려요. 고정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소화가 돼야 돼요. 찾으면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찾지 않으면 늘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찾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일체시 일체처에 이거 아닌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거라고 따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찾는 그것이 이것인데 뭐 가지고 찾아요? 내가 법을 확인하고 싶은데 뭘 가지고 지금 법을 찾고 싶어요? 지금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모르겠다 하는 그건 뭐예요? 뭘 가지고 지금 모르겠다 하고 있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모르겠는데? 그게 명확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이게 잘 모르겠다 한다면은, 내 마음 속에 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깨달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깨달음이 이런 걸 거야라고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어떨 것이야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게 첫 번째. 깨닫는 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100명이면 100명의 깨달음의 순간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와야 깨달음일 거야? 이 생각을 슬슬 내려놓고 또 하나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그런 상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걸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 그 깨달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것과 같은 것을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려고. 근데 그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깨달음에 대한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 공부를 오래 한 사람, 깨달음을 오래 추구한 사람,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더 어렵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상이 있으니까 특히나 깨달음에 대한 너무 거대한 환상이 있었던 사람은 더욱더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깨달음 하면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라고 배웠잖아요. 깨닫고 나면 막 내가 정말 막 어마어마한 슈퍼맨이 되는 걸로 단박에 그냥 갑자기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서 막 세상이 그냥 확 하나가 되는 체험이나 뭔가 쑥 빠지는 체험이나
그냥 눈앞이 막확 무너지는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체험이나 온갖 뭔가 다양한 체험이 동반되면서 뭔가 번개가 꽉꽉 치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이 동반되어야지만 깨달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행,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승의 방법에 따라서 깨달음이 또 좀 다르게 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가나선 같이 막 몰아붙이는 가나선을 하는, 뭐 수행을 막 강력하게 몰아붙이면 체험이 오더라도 강력하게 와요. 강력하게 몰아붙였던 힘 때문에 그게 툭 터질 때 강력하게 체험이 오죠.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갈구하고, 너무너무 막, 뭐, 내가 머릿속에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 마음을 너무 간절하게 막, 5일, 6일, 7일, 10일 막, 너무 간절하게 막 갈구했어요. 밥도 안 먹고 막 계속 몰아붙였어요. 나를 막, 극한까지 몰아붙였어요. 물 안 먹으면 안 먹으면서 몰아붙였어요. 그러다가 밥과 내가 먹고 싶은 걸 탁 주면, 그걸 먹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게 행복하겠어요. 그 느낌이. 그 음식 하나 먹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순간. 근데 밥 먹는 경험이 맨날 그렇게 행복하고 맨날 그렇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울까요? 밥 먹는 경험은 그냥 일상이죠. 우리에게는 늘 먹는 게 밥이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밥 먹는 단순한 경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막 그런 경험일 수 있죠. 그죠?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갈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탁 나갔을 때 너무 자유롭겠지만, 야, 이제 내가 나간다라는 걸 다 알고, 마음속에 미리 준비 다 하고, 그러고 나가게 되면 그냥 맹숭맹숭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수행을 강요하는 가풍에서는 깨달음이 강력하게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상하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서 초기 조사선 수행에서 늘 그랬어요. 스님들이 늘 5분, 10분씩 틈만 나면 그냥 앉아서 다 같이 이렇게 서서 법문도 하고 소참법회, 조참법회, 뭐 아참법회 무슨 다양한 법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이거야 이거야 하고 짚어주고 직진심을 계속해서 해주고 늘 자상하게 계속 짚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렇게 모르겠다가 설마 이거라고? 너무 어렵게 그러면서 뭐랄까 한편으로는 너무 시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너무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머리로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소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도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오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적으로 아는 깨달음. 그래서 해오를 통해서 해오 이후에 점수를 하다가 증오가 온다. 뭐 이런 구조를 이제 설명해요. 이런 어록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해오도,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머리에서만 이해하는 해오가, 이건 해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있죠.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시원해지지가 않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알 것 같아 했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고 법을 보는 안목이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 그 순전히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머리로만 알다가 이게 가슴으로 딱 소화가 되는 순간이 또 찾아와요.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해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슴으로 탁 소화가 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 이후에 삶이 변화가 찾아와요. 삶이 변해져. 아,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막 강렬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강렬하게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차 점수를 통해서 어떤 성인의 어떤 기질을 점점 닦아간다라고 하듯이, 성인의 소질을 길러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점차적으로 법을 보는 안목이 점차적으로 확연해져요. 점차적으로 밝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 정말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게 점점 이제, 점점 그렇다고 해서 막 한 번에 갑자기 이게 내가 아니야가 막 확 와닿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안목이 밝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삶이 가벼워지고,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고, 있더라도 잠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앞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문득 한 생각 이 자리에서 딱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해 괴로운 일 생겼을 때 이게 막 오래 갔는데, 뒤끝이 오래 갔는데, 이제는 괴로운 일 생겨도 딱 이 자리에서 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쉬게 되면 그냥 아무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 오랜 뭐 고질적인 좀 고치지 못하는 몸에 딱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업습의 문제도 한 방에 막 다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좀 가벼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또 성인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깨닫고 상당히 오랜 세월 공부를 해도, 예를 들어 뭐 술을 못 끊거나 담배를 못 끊거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 죽는 성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딱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업습의 문제가, 업의 문제가 되게 가벼워져요. 되게 좀 쉬워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런, 뭐랄까, 법문을 이제 꾸준히 이제 들으시다 보면, 아, 내가 소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아, 뭐 하여간 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거야, 저렇게 올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뭐랄까, 이렇게 좀 깨달음에 대한 일화, 이야기, 이런 걸 굳이 많이 안 보, 제가 굳이 막 경전을 많이 바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어제도 제가 경전 얘기했지만, 경전을 막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하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안목이 열리기 전에 경전을 봐야 그 큰 도움이 안 되기 쉽고, 깨닫고 나서 보는 게 사실은 경전이고요. 또 이제 깨달음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많은 스님들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오히려 독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가나선의 전통 속에서의 깨달음은 강렬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깨달음이라고 느끼기 쉬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유튜브에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깨달음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온다, 딱 정형하게 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그걸 바라게 돼요. 딱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런 방향으로 와야 돼, 이렇게만 올 거야, 딱 정해놓고 그게 안 오면, 그 현상이 안 오면 깨달음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깨달음은 따로 없어요. 깨달음이 따로 없다는 게 자성, 제가 이 자성을 확인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성이라는 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따로 자성이 없어요, 사실은. 이 소를 확인하고, 소를 보고, 소를 잘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소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 뭐 자기 성품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우리 공부를 확 끌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높이뛰기를 해서 어딜 넘어야 돼요. 근데 야, 높이 뛰어봐. 그러면 이 높이 뛰어져요. 목표를 하나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게 목표야, 여기 이걸 넘어 하면은, 이걸 목표를 딱 정해놓고 넘으라면, 이거를 막 정해놓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이걸 향해서 막 하다 보면 금방 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필요 없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요. 그러면 굳이 이걸 계속 허공에 매달아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사실은 뭐만 있어요?
내 분별망상이 나를 가로막는 것뿐이에요.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따로 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분별망상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망상이 어지간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어지간해가지고 우리의 이 분별망상의 습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망상을 깨기 위해서 법이라는, 마음이라는, 공적영지라는 이것을 방편으로 선사 스님들께서 이렇게 방편으로 어떤 공부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공부가 저도 뭐 옛날부터 뭐 소승 대승 다양한 수행 방법,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이거 하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외도까지도 뭐 별의별 때 제가 다 기웃거려 봤어요, 옛날에. 너무 제 딴에는 너무 간절해서 별의별 거를 정말 다 해봤어요. 나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면 하여간 뭐라도 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기꾼이 많았고요. 대부분이 사기꾼이 많았고 대부분이 쓸데없는 그 이 제대로 안목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공부단체가 너무 많았고요. 또 심지어는 야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 망치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유명한 뭐 이런 다양한 뭐 명상단체, 종교단체 뭐 이런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다가 나중에 뭐 상기병은 애교고요, 진짜 거의 정신병 비슷하게 돼가지고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저한테 막 메일도 보내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조심해야 되죠, 공부할 때는.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이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어떤 환상에 너무 이렇게 막 매여 있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내가 괴로움이 얼마만큼 소멸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내 공부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점이에요. 선사 스님들도 그렇게 수많은 어록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사 스님들도 이 사람이 머리로 이해한 건지 이게 가슴으로 소화가 된 건지 이게 해온지 증언지 알 수 없다 그래요. 법력 있는 스님들도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달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왕왕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힘이 없으면 끌려가요. 끌려가서 실수도 하죠. 그럼 그런 하나 둘의 실수를 보고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나쁜 짓 안 할까요?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왜? 나쁜 짓, 좋은 짓이라는 게 사실은 실체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봤을 때 나쁜 짓이고 누구에게 봤을 때 좋은 짓인데 그 어떻게 양변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깨닫고 나도 나는 보수야 이럴 수 있고 나는 진보야 이럴 수 있어요. 무엇이든 선택하죠. 그러나 걸림없이 선택하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진짜 견성이 무엇이냐? 진짜 견성은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 법 아닌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법 속에서 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가 단 1분 1초라도 1초만이라도 부처가 아니기를 희망하면서 노력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의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늘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걸 써서 숨쉬고 이걸 써서 보고 이걸 써서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 사고가,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진짜라고 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이 첫 번째 자리에 딱, 이 첫 번째 자리의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 걸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늘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곧바로 두 번째 자리로 떨어져가지고 그 말 한마디 훅 빨려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저 사람하고 막 싸우지만 싸우기 이전에 그 말을 딱 듣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듣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이 영지한 이 자리, 공적 영지심.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는, 아무 일 없이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그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내가 말도 하고 응하고 인연에 응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요. 좋은 것도 하고 나쁜 것도 하고 때로는 나쁜 말도 하고 인연에 응해서 다 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 첫 번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쉽게 말해 자각몽을 꾸듯이 꿈인 줄 알고 꾸는 꿈인 거예요. 근데 꿈을 안 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연히 꿈인 줄 아니까 괴롭지 않죠. 내가 죽는다라는 건 환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도 환상이듯이 죽는다라는 건 환상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이것이, 볼 줄 아는 이것이, 느낄 줄 아는 이것이, 생각할 줄 아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늘 있었어요, 그냥. 늘 이것과 함께 했어요. 이것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늘 이 속에서 살았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 늘 뿌리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만 않으면, 분별을 따라서 휩쓸려 가지만 않으면 늘이에요. 단 한순간도 이거 아닌 것이 없다. 늘 이 불이법에 그냥 하나, 이 하나의 진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모양이 다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르고 막 보이는 건 다 다르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끌려가면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삼라만상 무수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인생이 막 울고 웃고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 세상이. 근데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그대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거 알아차린다라는 말을 또 해버리면 이게 내가 알아차리는 어떤 놈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난 알았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리해서 그렇지 맞네 머리로 이해되거든요. 제가 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 말을 자상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는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제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예. 한편으로는 내가 말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입을 열면 안 나와요, 그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몹쓸, 이 입이 너무 자상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는 충분히 다 했을걸요, 아마? 근데 이해했다고 그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했어도 보세요.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했는데, 그럼 이제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해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거든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 것 같아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감이 온다. 야, 내가 감이 오는데?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려고 막 애쓰면 알아집니까? 뭐 안 알아져요. 알려고 내가 다시 정리하려고 막 애써보면 이게 놓친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아르마리로 이렇게 쥐려고 하면 그게 이 말이에요.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알고자 하면 알지 못할 것이다. 알고자 하면 이거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 분별심이 하는 중생이 쓰는 도구잖아요. 육근육경으로서
우리가 익숙하게 쓰던 이 도구를 가지고 이거를 알려고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돼요. 확실히 알고 그 자리에 이게 확실하지 않다 아니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아직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상관없어요. 다 좋습니다. 이게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가 잘못 가는 거냐? 이렇게 정리해서 아 오케이 난 알 것 같다 이해했다 아 알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찍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머리로 이해해서 어, 저 얘기 내가 그때 이해한 거야 아 나 이해했어 이러고 스쳐 지나버려요. 그럼 이 공부를 제대로 듣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수록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마음으로 계속 법문을 듣는 거예요. 리셋하는 마음으로 항상 리셋하는 마음으로는 알아도 모르는 알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도 리셋하는 거예요. 모름으로써 모를 뿐하고 리셋이 돼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모를 뿐이지 깨닫기 전에만 모를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도 계속 옛날 선사 선생님들 보면 깨닫고 나도 안 풀리는 화두를 계속 주잖아요. 공연한 화두를 줘요. 쓸모없는. 왜? 그게 화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모르게 꽉 막히게 끝끝내 꽉 막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막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걸 자꾸 제가 조심스럽게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머리로 이해해서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 다음 공부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야 돼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알았어도 모르겠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제가 어제도 눈을 감으라고 하고 알 것 같은 사람하고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좋은데 거기 이제 내가 그렇게 걸리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아 이렇게 공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초기 불교 어제 우리 공부할 때 그 얘기 나왔죠? 그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탈하는 게 끝이 아니고 구경, 해탈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경의 해탈. 구경의 해탈은 내가 내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완전한 증오,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 더 이상 내가 공부할 것이 없구나. 내가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거나 전혀 이제 더 이상 의심 없고 완전히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스스로 딱 자각되는 구경 해탈지 그거는 스스로 증명되는 거니까 이거 어디 가서 증명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 해탈지라는 확증이 스스로 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구경 해탈지가 아니고 그것은 누구에게 검증받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스스로 확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아직 구경해탈지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부를 해도요 자기가 이렇게 딱 깨달았다 해도 미진함이 남아요. 항상 미진함이 남아요. 뭔가 모르게 조금 자신만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뭔가 그래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임이라는 건 뭐 어떤 사람들은 보임한다고 하면서 이제 네, 성품 확인했으니까 보임한다 하고 저 지리산이나 어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움막 짓고 혼자서 이렇게 살면서 보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보임은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꾸 자기가 깨지거든요. 부딪히면서 자꾸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회사 가가지고 막 윗사람한테 욕먹고 하니 막 상처받고 괴롭고 누구한테 욕먹으면 막 괴나 죽겠고 칭찬 들으면 또 기분 좋고 막 마음이 요동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직 미진하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꾸 깨져야지만 이 공부에 대한 동력이 자꾸 생겨요. 그게 우리를 공부하게 만들고 그 미진함, 이 공부에 대한 미진함 또 법문을 들어도 법문에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그때부터는 이제 경전이나 어록 같은 것들을 이제는 읽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경전과 어록을 읽다 보면 이제 미진함이 있어요. 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 막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되어서
그 막히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경 해탈지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공부할 뿐이에요. 그냥 공부할 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의점이 뭐냐면, 제가 뭐 이걸 내가 저기 무슨 인가해 주고 이런 거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을 가지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이 공부에서. 내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이건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공부는. 그 자기란 아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 내가 없다면 내가 공부가 됐나, 안 됐나가 어딨어요. 아, 그거 맞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지금 견성한 것 같고, 이제 보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래버리면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내가 공부가 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상이 생겨서 거기 또 매여요. 그냥 공부할 뿐이지. 그래서 자기 공부를 돌아보는 습관,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가 공부가 잘 된 걸까? 뭔가 지금 검증받고 싶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공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반들한테, 야, 저 알아. 나저 확인했어. 난 알아.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요. 그게 아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막 이런 마음이 첫째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공부인 거 아닐까? 내가 잘 가고 있나? 자꾸 확인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인 줄 알고 바로 보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자꾸 돌아보려는 마음이거든요. 자꾸 돌아보려는 마음, 그게 바로 망상이라 그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그 뉘앙스가 어떤 어록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공부에서는 자꾸 찾아가서 검증받으려는 마음, 그게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꾸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자꾸 말해가지고 이걸 뭔가 으쓱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검증받고자 하거나, 왜 그럴까요? 검증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스스로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거 맞습니다 하고 검증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맞다,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용기 내서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상해예요, 그것도.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물론 그뭐 용기를 내고 하는 게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걸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어느 정도 가고 있나를 검증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 용성 스님도 그렇고 큰 스님들이, 이 수행은 비밀엄밀하게 해라, 비밀스럽게 해라, 남들에게 수행자라는 티 내지 말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밀스럽게 자기 내면의 공부지, 바깥으로 막 내가 공부하는 사람 있냐,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공부가 더 방해받으니까. 그래서 하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공부이지, 그렇게 꾸준히 그냥 공부에 나가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법을 받고 나서 뭐한게 있어요? 그냥 그저 도적대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도적대가 아니라 그냥 그산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냥 시간 보낸 거예요, 시간 보낸 거.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시간을 보낼 때 그래도 이 법문을 늘 들으면서 시간 보낼 수 있고, 이 공부에 늘 매진하면서 경전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공부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공부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자신의 괴로움이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지, 또 부딪히는 삶 속에서 내 괴로움이 얼마만큼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는지, 또 한번 괴로움이 왔을 때 이걸 길게 막 뒤끝이 길게 가는지, 아니면 이걸 보자마자 딱 알아차리고 나면 금방 금방 다시 돌아와서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를 보면 될 뿐이지, 하여간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참고하십시오.